문경 지역이 상업 목적으로 체리를 재배한 지 7, 8년 만에 체리 재배 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문경에서는 현재 50여 농가가 40헥타르에서 주로 선홍색의 좌등금 계열과 유통기간이 길고 육질이 단단한 흑자색의 라핀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체리는 사과나 오미자보다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아 재배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문경시는 올해 천여 그루의 묘목을 지원하고 특히 산양면에는 체험학습잡을 조성하는 등 문경형 체리 재배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